귀엽고 깜찍한 아이. 네, 두두의 재미있는 친구. 밀리베레 예쁜 누나. 아빠 두두의 멋진 아빠.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불러봐요. 다시 놀자 도도랑. 안녕, 나는 도도야. 오늘 나랑 같이 놀래? 오늘의 음악은 왈츠의 왕이라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예요. 오늘 나랑 인형 놀이 할 사람! 정말 심심해 따분해라. 정말 심심해 지루해라. 나랑 놀 사람 어디 없나. 레레가 심취한가 보네. 오늘은 레레랑 놀아야겠다. 레레야! 아차! 인형 놀이 하자고 해야지. 이건 내 거, 이건 레레 거. 얘는 레이저도 충충 쏘고 슝 이렇게 날 수도 있어. 잠깐만 난 노랑 인형 놀이 하러 온 건데. 뭐? 인형 놀이? 로봇 놀이가 더욱 재밌어. 말도 안 돼 거짓말 마. 인형 놀이가 훨씬 재밌어. 말도 안 돼 난 믿을 수가 없어. 이제 레레 너랑 안 놀아. 나도 도도 너랑 놀면 재미없어. 항! 도도 어디 있니? 도도 여기 있었구나. 우리 레레랑 공놀이 하러 갈까? 싫어요. 전 이제 레레랑 안 놀 거예요. 아, 왜? 레레랑 싸웠어? 저는 인형 놀이하고 싶은데 레는 자꾸 로봇 놀이만 하잖아요. 나 이제 도도랑 안 놀 거야. 왜? 도도랑 싸웠어? 나는 인형 놀이 시시하고 재미없는데 도도는 계속 인형 놀이만 하자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놀아주세요. 아빤 이래야 하는데. 그러니까 누나가 놀아줘. 응? 제발. 누나는 공부해야 하는데. 큰일이네. 도도야, 지난번 레레 생일 때 기억나? 선물은 받을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한다고 했잖아. 기억나죠? 놀이도 마찬가지야. 친구랑 놀고 싶다면 친구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같이 하는 거야. 그게 사귀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놀이 함께 하자고 해. 친구와 같이 노는 방법 이제 잘 알겠니? 그럼 레레가 먼저 인형 놀이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저도 레레가 원하는 로봇 놀이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레레,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다른 친구들하고도 사귈 수가 없어. 그럼 친구들이랑 잘 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 입으로 말하긴 좀 쑥스럽지만 누나가 너만 했을 때 유치원에서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친구들 모두 다 나랑 놀고 싶어 했다고. 그래? 그 비결이 뭐야? 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지 않고 친구가 원한 놀이를 해주었거든. 인형 놀이 하고 싶어? 그래, 같이 하자. 블록놀이? 좋아!
나도 블록놀이 좋아해. 같이 하자. 그래. 칼 싸움? 재밌겠다. 아, 근데 우리 서로 진짜로 때리긴 없기다. 맞으면 아프니까. 알겠지? 그래. 나랑 놀고 싶어하는 친구들 덕분에 난 심심할 틈이 없었지. 그러니까 먼저 지켜보고 친구가 원하는 놀이를 하고 내가 원하는 놀이를 하자고 하면 되는 거지? 맞아. 역시 도도는 인형놀이를 좋아하는군. 내 생각 그대로야. 역시 레레 로봇놀이를 좋아했군. 내 예상이 맞았어. 도도랑 레레가 조용한 걸 보니 잘 놀고 있나 본데? 녀석들 사진 좀 찍어줄까? 랄랄랄랄라. 어? 미미! 먼저 와 있었네? 어때? 애들 잘 놀고 있지? 한번 보세요. 오! 입혀줄게. 어떤 옷이 마음에 들어? 넌 도레미파를 지키는 공주야. 이제부터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해. 친구랑 놀고 싶다면 친구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같이 하는 거야. 그게 사귀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놀이 함께 하자고 해. 친구와 같이 노는 방법 이젠 잘 알겠니?